셋! 안녕하세요, 오키아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도쿄! 도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일이요. 네. 200일입니다. 축하합니다. 2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팅커벨. 200일 축하합니다. 200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축하도 하고 축하도 받고. 아, 네. 고자. 아, 오늘 무슨 날입니까? 7년입니다. 7년 축하. 그쵸? 이런 날이 올까요? 오죠. 여러분, 제가 200일 기념으로 이거 샀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팅커벨 케이스.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3만엔인가? 3만엔이요? 3천엔에 샀고요. 짜잔 짠짜잔. 봐봐요. 와, 너무 누워있었나? 이게 굴곡이 있구나. 네, 이게 팅커벨 케이스예요. 저희는 아쿠아시티를 다녀왔어요. 오다이바라고 한 오다이바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봤잖아요. 맞아. 미니어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욕에 있는 진짜 자유의 여신상은 63빌딩만 하대요. 63빌딩보다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디 있는 거? 자유의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저 봤어요 그거. 실제로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갔다 왔어요. 진짜요? 미국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컸어요?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자유의 여신상 63빌딩보다 큰 게? 응. 그래? 난 몰랐지. 그거 알아요? 자유의 여신상 들고 있는 거. 실제로 보지 않았으니까. 어? 아이스크림 거 알아요 몰래.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안 돼요? 야경. 그 야경 이거 봐야 돼. 이거 비쳐 보일 텐데. 짜잔 짜잔 짜잔. 너 나 V 해줘요. 이쁘죠? 왕 이쁘죠? 대박이에요 진짜 야경이. 안 보인다는 지금 이게 깜짝 V앱인가요? 네, 200일 특집. 아, 200일 특집 깜짝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게 영상했어요. 근데 막 깜짝이 V앱이면 진짜 깜짝 놀래나. 또 한번 깜짝이 한번 해주세요. 우리 200일이니까 우리 데뷔 때 얘기해봐요. 데뷔 때 얘기? 아, 근데 별로 안 들린 것 같은데 벌써 200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00일이요? 일단 저는 데뷔하면은 노크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쵸. 저희한테 정말 소중한 곡이자 애착이 가는 곡이. 그 곡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못 나왔을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 그 시행착오 많았죠. 좀 많았던 곡이라서. 저희는 시행착오가 네. 그 뭔가 이렇게 항상 꼭 어디 가면 있는 그거 말해도 되나? 노크 원래 멜로디? 불러줘도 돼요? 둘, 셋, 넷. Don't cry now, never cry. 다시 내게 be alright. 따라라따짜 따라라따짜 따라라따라 또또또 now. 가사도 이런 멜로디였어요. 원래 이거였어요. 안 나갈 거라고 여기 있을 거라고 그날 일은 아, 모두 지난 일은 모두 지난 일은 모두 다 내게 남는 없는 거라고 약간 이런 가사였어요. 되게 나쁜 남자. 네, 맞아, 나쁜 남자. 그 원래 들썩들썩이란 가사가 임시 가사였죠. 자체가 원래 없었는데 비하인드죠. 맞아요. 이제 또 그리고 제 파트도 막 뭐 심하게 지나가지만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 뭐더라? 너의 집 앞에 그날 맞아. 밤난 그 자리에 없었어. 맞아 맞아. 내가 잔다고 그랬다고 그랬었잖아. 맞아 그런 거 있어. Now never cry. 다시 내게 be alright. 따라란. 따라란.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거 할 때 가이드 있으면 들려드리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도 메일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저희 첫 무대 때 원래 들려드려도 돼요? 오케스트라 이거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세워가지고. 아 맞아요. 근데 초청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안타깝게 200일 기념으로 우리 그러면 200일 기념으로 그거 하죠. 아나 비하인드 몇 개. 아나 이게 더 좋아. 사실 안무도 바꾸면서 왔다고 하셨어요. 맞아 안무도 안무도 원래 이 그 저희 이게 아니라 원래 이거였어요. 춤이 없었고 들썩들썩 거리다 바짝바짝 타오른다 원래 이 숨소리 죽여 나가신다 우리는 그나큰 범위가였죠. 근데 제가 이 점프를 하다가 열심히 하시네. 제가 이게 노래의 점프가 되게 열심히 하네. 형 발가락 노래 12번 들어가야죠. 점프. 네, 점프가 이게 막 뛰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나와가지고 아 맞아 그래서 아마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제가 아킬레스건이 나와서 근데 그게 나름 저희 다시 이렇게 봤는데 나름 그게 엄청난 칼군무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그 옛날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때 뭐 기분 내시. 근데 점프를 진짜 댄 쌤이 여기까지 뛰어 이러셨어요. 진짜 여기까지. 돈키호테 갔어요 했는데 뭐 아직 못 갔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본 여행이 못 갈 예정이에요. 네, 갈 수 있는. 근데 사실 시간이... 그 오기 전부터 그 시간상 안 될 거라는 것도 알. 네, 저희는 지금 하고 초부터 자유 시간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굳이 돈키호테를 갈 필요는 없으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아, 여기... 제가 어제 공연할 때 그러니까 실수한 게 있는데 돈키호테 쿠다사이라고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돈키호테 이키마스. 맞나요? 이키타 돈키호테 이키타. 다음 일본 때는 돈키호테 이키타. 승준이 형은 항상 다 맞, 80%는 맞는데 그 약간 그 20% 같은 게 항상 시험 볼 그러니까 때도 시험 볼 때도 한 문제가 나오면은 쿠슬인데 쿠슬인데 쿠살이 이렇게 그치, 약간 그렇게 써 약간 그래서 틀려. 아, 이 방은 저랑 그 민재 형 방입니다. 메인. 그럼 또 우리 비하인드 뭐 있죠? 노크 또 있었나요? 우리 그때 그거 생각나요? 처음 팬미팅 때? 아, 에세이 그때 아, 겨울에 진짜 가끔 봐요. 아,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겨울에 데뷔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을이에요. 그러네요. 시간 진짜 빠르. 벌써 이제 6개월, 7개월이 됐어요, 우리 데뷔한 지. 근데 제가 그때 그 KMF, 아 KMF 뭐죠? 기억나죠? SM, SEF 때 계속 제 영상 사진 보면 제가 다 이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머니가 이렇게 만나러 가다가 걸려가지고 쫙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갈색 잠바. 네,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어 갈색 잠바. 어 갈색 잠바 진짜 오랜만에. 뭔지 알아요? 이게 털. 뭔지 알아요? 세인트 내 그 롱패딩 기억 안 난다고? 아 맞아. 아 맞아. 그거는 바람막이 아니에요. 패딩이에요. 약간 가을용. 근데 그게 보기보다 있잖아? 진짜 따뜻하다. 맞아. 아 근데 그게 롱패딩에서 롱패딩이 제가 원래 제가 원했던 건 볼록볼록한 거. 맞아, 약간. 근데 제가 푹신푹신. 아, 약간 배우 패딩. 겨울에 입었던 거 있잖아요. 배우 패딩. 근데 제가 나 갔는데 이렇게 그냥 슬림한 바람막이 같은. 근데 그때 심지어 저한테 메신저로 이거 어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답장을 했나? 아, 뭐 이렇게 답장 뭐라고 답장했는데. 제가 가끔 애들한테 이미 보내요. 이미 사놓고서는. 보냈더라고요. 근데 승준이 그런 게 많아요. 우선 다 미리 결제해놓고 어때 이거 이제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거의 답 정도야. 아. 가방도 어이 없었어요. 그 승준이 형 그 스텝 가방 알아요? 가방고리. 가방고리 뭐라 그랬지? 현장 가방. 현장 가방. 현장 가방. 아니 저한테 이거 진짜 비하인드 있어요. 이게 제가 데뷔 직전이었는데 그 뮤직뱅크 출근길 선배님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갓세븐 선배님들 주니어 선배님이 네. 출근길 이렇게 가방을 뭘 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서 저게 뭐지 하고 제가 캡처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죠. 네. 이거 어디 건가요? 이렇게. 근데 안 나와서 그냥 지우고 제가 그나마 비슷한 걸 구매했는데 이렇게 막상 왔는데 2만. 그런 비하인드 있었군요. 회사원가. 아니 그 약간 약국이었어요. 아 형, 맞아. 승진이 형 나 머리 아프 이러고. 그래? 기다려봐. 타이레놀 주고 막. 뒤에 막 사탕 이만큼 있고. 나 배 아파 이러고. 그래? 약 달라고. 그래서 저희 스태프분이 자기한테 팔라고. 편하다고. 그 가방 어디 갔어요? 아 제가 태준이를 주려고 했거든요. 아이 태준이는 안 쓰지. 동생한테 너무하다. 아, 근데 저 그거 이거 한창 계속 잡고 다니니까. 그거 어땠다 해서 합시다고. 갑시다. 네, 그냥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돼. 그래요. 라디오라 생각하시죠. 안녕하세요. 디지몬. 아, 됐어요. 됐어요. 디지몬. 디지몬이 유명한 그건데 여기 무지개 다리도 있고요. 테일인의 테일님의 집도 있고요. 네. 네. 목이 매셨어요. 어떻게? 그리고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저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후지 테레비 그것도 있고요. 아까 오타이 바가 보니까 디지몬 안 팔던데. 진짜? 네. 명물 맞아요? 어 나왔다. 그건 뭐예요? 형 그 디지몬의 그 편 알아요? 그 나왔어. 되지. 아 그 얘들아. 오케이. 뭐? 오케이. 그 무슨 뭐? 그 그냥 인간 세계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디지몬이 이별을 했어. 테일님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우와. 맞지 않아? 일단 몰라요. 아, 몇 명이나 저거 장면을. 아 그럼 그거 알아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디지몬이랑 싸우는 편?
아 디아블로몬 어, 그거 알죠. 어떻게 그거 다, 그거 다 데이터 갈고 먹고 사네. 어 알죠 디아블로몬 오리지널 그... 게임. 맞아 데이터라고. 유진이 형 화났어요. 유진이 형 화났어요. 자기 위주로 안 들어. 우리 또 디지몬 모르는 그럼 디지몬 어드벤처 저희 첫 화 알아요? 알죠. 눈 오는데? 알죠. 그 디지몬 있을 때 디지바이스 죽는데 잡는데 어떻게 알아 이걸 다? 진짜 그, 좋아하는 그, 거예요. 그 편 알아요? 사막 갔는데 그 원숭이 있잖아요. 꽃기몬. 아니 그 아 그 아 에테몬. 그 선글라스 쓰는 에테몬 노래하는 애 에테몬. 어. 아 근데 이게 진짜인 게 뭐냐면 제가 가끔 승준이 형 방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 그 문이 아, 이게 여닫은 문인데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제가 진짜 이렇게 조용히 가면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뒤에서 뭐 하나 보고 있으면 누가 블로그에 디지몬 그 아 뭔 소리예요? 없었다고? 뭐 뭔 블로그? 근데 나 아 근데 아 블로그인가 어디서 디지몬 아, 그 디지몬이 그 신작이 나왔잖아요. 그거 옛날 거 좀 모르죠. 신작 나온 적 신작이 나왔어요. 제가 나왔어. 아 우리 실장님 결혼식 날 때 그때 그래서 아 실장님 결혼식 갈까 아니면은 극장 탐 볼까 아니에요 때? 아니에요. 아 정말 지금 정색하고 계셔. 아니, 아니 진지하고 리얼하게 거기서 아니야 나 밥 먹 딱 딱 그 장소에서 밥 먹으려고 딱 거기 가서 주문을 딱 한 다음에 맞아. 근데 어 생각해 보니까 어 나 진짜 안달래 대박하는데 내 안달래 바로 오늘 내가 지금 그걸 선택해야 돼? 라고 했어. 아 내가 언제 해? 아 장난이었어요. 난 몰라. 아니에요. 다 숨어.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장난친 거죠. 웃기려고. 아 그때 우리끼리요? 왜냐면 그 영화는 그 영화는 개봉을 그날 그 같은 날에 개봉하긴 했는데 좀 열받아서 제가 컴퓨터 아니 커피도 던지셨어요. 같은 날에 개봉이고 같은 날 결혼식이었는데. 네. 근데 개봉을 하면 계속 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형 아니, 그때 한정판이라고 한정 맞아 한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형. 네, 오늘 다음 비하인드는요. 근데 진짜로 진지했어. 정말 진지했어. 나 승준 형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진지했어. 그 눈치에서 그 아 동공 흔들리는 거. 아니 오빠. 아 그리고 어제 삿포로 공연 저희 잘 마무리했습니다. 맞아요. 잘 진짜 완전... 재밌었어요. 그때 재밌었어. 그때 와주신 일본 팅커벨 여러분들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좋네요. 저희 팅커벨이 아니더라도 거기 와주셨던 맞아, 네, 모든 분들이 호응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호응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그 하이터치 회 네, 뭐 하고서 그래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도 뭐 아 저희 뭐 크나큰 뭐 파이팅 하이또 뭐 깜바레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 힘을 저희 네, 저는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첫 곡으로 마음씨랑 노크를 들려드렸는데 노크 때 전주 있잖아요. 띵띵띵 하는데. 거기서 저희 음악법은 유김여진. 아 진짜? 와, 그걸 해주시더라고. 아 진짜? 하면서 와 이런 게 무대의 맛이구나. 또 신기했던 건 또 그 저희가 공연하기 전에 이제 그 거기 주최 측에서만 있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곡들을 전부 다 메들리로 그 커버 댄스를 다 해주셨는데 저희 커버 댄스로 노크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뭐 감동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했어요. 네. 엄청 많은 인원이었는데 그냥 진짜 힘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곡이 네 곡 연속 메들리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한 여섯 저희 일곱 곡이죠. 곡은 포함 일곱 곡. 음성에서 일곱 곡 또 멈춘 것 같아. 괜찮아. 죽을 뻔했어요. 아마 이제 근데 빨리 콘서트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 30곡씩 30곡 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근데 지금 이게 와이파이 아예 상태가 너무 나빠가지고 내일 공연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내일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깜짝으로 각자 아 여기 근데 그리고 일단 지금 이렇게 킨 목적이 200일 맞아 200일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카에 보니까 이렇게 다 KNK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 네. 그래서 아 그리고 뭐지? 누가 뭐 지훈이랑 누구는 공카에 글을 안 남겼다 그러셨거든요. 저랑 아, 지훈이랑은 아 저는 써놓은 다음에 11시 59분에 딱 올리려고 했거든요. 잤죠? 아니요. 아 오늘?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아 그리고 글 쓰고 잘 겁니다. 그 공카에 제가 형이랑 형 게임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낮이었고요, 여러분. 네.
기훈이 형이 아니 유진이 형이 자꾸 게임하느라 공카를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그거 거의 새벽이었어요. 그 전날, 네 전날 찍은 사진이니까 오해하지만 제가 공카는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편지도 다 읽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유진이 형이랑 동접하는 사람 꽤 많을걸요? 아, 나 그게 안, 난 그걸 모르겠어. 저랑 동접 못 하시는 이유가 저는 로그인을 하면은 아 들어가면은 그 제 그게 안 뜰 거예요. 근데 또 저 정보 보면 아마 제가 거의 들어간 횟수가 있는데 아 그런 게 어, 많이 들어간 걸 아실 거예요 아마.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저랑 동접은 못 했어요. 나랑 같이 동시 접속돼 있는 분들을 못 찾겠어요. 모바일에서는 못 볼 수 없고 나도 모바일 내가 지금 모바일 들어가거든요. PC에서는 이제 밑 옆에 아, 보여 오른쪽 하단에 아. 보시면 어. 어떤지 계속 찾았거든요. 있어요 동접 저도 왼쪽인가? 모바일. 왼쪽 하단인가? 있어요. PC로는 뭐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쵸? 어 근데 20만 개네요 하여튼 일단 다시 한번 20만 개 찍어 200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도쿄 공연도 있잖아요. 싱커벨 분들이 오셔서 미리 200일 축하한다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분들이 말해주셔서 잘 받았고 지금 계속 끊기고 있는데 빨리 제가 볼 땐 올해는 못할 것 같고 네.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도쿄 일단, 공연도 이제 어. 2회 정도 남았으니까 더욱더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더욱더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삿포로 공연보다 제가 볼 땐 도쿄 공연이 더 이제 관객분들도 많고 삿포로에 있던 분들도 이제 오실 수도 있는 공연이고 하니까 더 이제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네. 더 이제 완벽한 모습을 보이도록 할 좋은 컨디션으로 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와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공연에서 저희가 부르는 노래는요 그 마음씨 네 그러니까 노크도 다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그리고 앞으로 200일 뿐만 아니라 2000일, 2만일, 네. 20만일, 2억년 막 평생 끝까지 저희 죽을 때까지 함께하도록 하고 그냥 오래 보진 말고 한 2억 년만 보자. 2억 년 정도.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죽기 전까지 벌자는 거죠. 네. 아, 저희 200일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하는 생각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많이 줄 거죠? 네. 저희가 꼭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쁜 그 색깔과 네. 그런 걸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렇죠. 우리 환갑 때도 콘서트 했어요. 찔러 소리 찔러 이렇게 해서 환갑 때도 아 저는 건강하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잭스키즈 선배님들 콘서트 보고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예쁘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못 보던 그거잖아요. 제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감정? 어... 그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 근데 몇 번 찡했어요 진짜. 네. 뭔가 진짜 16년 만에 이렇게 할 수가. 근데 저는 잭스키즈 선배님들이라는 그룹을 몰랐었어요. 저는 노래도 하나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나이가 나인지라 어릴 때는 그랬죠. 은지원 선배님이 그냥 래퍼인 줄 알았지. 어, 네 맞죠. 근데 은지원 선배님 저는 아이돌인 줄 몰랐거든요. 네 저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그렇게 한 10년 이상 후에 또 저런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고 네 곧 더 열심히 해서 저희도 단독 콘서트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손키스로 마무리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 하트를 날려드리면서 아, 손키스 손키스 오늘 한 명씩 나와 손키스 해주고 아 그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 인사를 하고 한 명씩 나가면서 어 우리 그래. 그것도 하자 오랜만에 작은 하트 그래 하나 둘 셋 작은 하트 중간 하트 큰 하트 이거 캡처할 시간 드려야 돼요. 그나트, 그나큰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나큰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나큰이었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축하해줘서 한 명씩 소식 살면서 나와주세요. 200일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짜 오래 봐요. 자 이제 감사드립니다. 각자 방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갈게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안녕. 어둡다 되게.